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가슴 따뜻한 시인 정호승 시인의 발팽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용서, 어떤 의미일까요?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 동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때의 느낌을 한 말에 보면 어떨까요? 자,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용서. 정호승 달팽이 해설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사실 이게 잘안 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그것은 인내와 포용심이 필요합니다. 길을 나선 달팽이는 자신을 밟고 지나간 소년을 원망하지 않고 소년이 자신을 아침 이슬로 알고 밟았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밟아 죽음에 이르게 한 소년을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사실 뉴스 안 봅니다. 그 정치인들은 남을 헐뜯어야 먹고 살죠. 겉은 번들이한데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뉴스가 판치는 게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이해 배경입니다. 정호승은 우리 사회의 걸진 면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맑고 아름다운 감성으로 그려낸 시인입니다. 이 시는 달팽이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성찰을 담은 시입니다. 작가의 삶의 체험이 창작의 동기가 된 작품으로 달팽이의 목소리를 빌려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화자인 달팽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에는 달팽이와 인간의 유사성이 나타나고요. 1년의 내용은 달팽이가 밝히면 죽는 연약한 존재이나 내면적으로 강한 것처럼 인간도 육체적으로 연약하나 정신적으로는 강인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연에서는 달팽이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나타나 있고, 3연에서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소년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달팽이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비극적 상황에서 상대를 탓하지 않고 포용하는 달팽이의 태도를 통해 인간 역시 외부 환경이나 타인이 초래한 비극을 맞이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으로는 자신이 먼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해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석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용서로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영화 오늘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약혼자를 죽인 소년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분노합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때로 자신의 용서가 상황을 개선하거나 혹은 상대를 개심,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괴로움 속에 번민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타인에게 지우는 빚도 아니며 멍에도 아닙니다. 그러니 돌려받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을 저지른 타인을 서운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타인이 아니다. 자,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달은 차돌같이 차다. 나의 길은 어느새 풀잎에 젖어 있다. 손에 주전자를 들고 아침이슬을 밟으며 내가 가야 할길 앞에서 누가 오고 있다. 죄 없는 소년이다. 소년이 무심코 나를 밟고 간다. 아마 아침 이슬인 줄 알았나 보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시적 화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적 대상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자는 달팽이죠. 대상은 소년이죠. 화자의 상황은 외로워서 산책을 나왔는데 소년에게 밟혀 죽는 상황이죠. 화자의 정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마음은 화자죠. 달팽이고요.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마음은 정신적이죠. 내면적은 연약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단단하다. 이거는 대꾸대조가 되네요.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이건 반대로 얘기했죠. 육체적 연약함과 정신적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꾸법, 대조법도 역설적이죠. 바꿨잖아요. 그 앞뒤 문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죠. 자, 대꾸법, 대조법,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자, 형식의 반복이 대꾸법이고, 대조법은 내용이 반대되는 겁니다. 역설적 표현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수능에는 대꾸법,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조법, 역설적 표현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물론 종합교수는 나올 수 있겠죠. 자, 형식의 반복으로 내용을 강조한다. 내용,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 정신적 강인해짐을 원하지만 강인함에 도달하려면 연약함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거쳐야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사람들이 길을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 됐구네요. 삶에서 필연적으로 달팽이나 사람들도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외로우니까 떠난다. 요 대꾸법이고 또 반복법이 쓰였습니다. 달팽이와 인간 존재의 유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달은 차돌같이 차다.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이죠. 달이 기울기 시작했고요. 아주 찬 날이죠. 나의 길은 어느새 풀잎에 젖어 있다. 나의 길은 달팽이의 길입니다. 어느새 풀잎에 젖어 있다. 시간의 흐름은 아마 지금 이른 아침, 아침에 이제 이슬이 내린 아침이겠죠. 막 기울기 시작했는데 이제 풀잎에 젖어 있다.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다. 손에 주전자를 들고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가 가야 할길 앞에 누가 오고 있다. 누는 시적 대상 소년이죠. 자, 길을 떠난 달팽이와 소년의 만남입니다. 달팽이에게는 이건 시련이죠. 소년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죄 없는 소년이다.
달팽이에게 시련을 주는 존재인데요. 이 아이는 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신을 밟고 지나간 소년에 대한 인식입니다. 소년이 무심코 나를 밟고 간다. 달팽이의 아픔, 달팽이는 죽잖아요. 비극적 상황이죠. 아마 아침 이슬인 줄 알았나 보다. 아침 이슬은 달팽이 보조관념이죠. 소년은 뭐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고 이슬인 줄 알고 밟았겠지. 자,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태도죠. 우리도 이런 달팽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년에게 밟힌 달팽이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고백적이고 달팽이 고백이죠. 성찰적, 그 상황을 생각해서 살펴보는 거죠. 관조적입니다. 넌지시 바라본다는 것.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주제는 인간의 본질과 삶에 대한 성찰,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입니다. 정신적 강인함과 타인을 포용하는 자세, 특징입니다. 작가의 삶의 체험이 창작 동기가 된 작품으로 달팽이의 목소리를 빌려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거늘진 면을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맑고 아름다운 감성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화자인 달팽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달팽이를 의인화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와 동일한 희열을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화합니다. 대조법과 유사한 통사 구조는 대구법이죠. 모순된 표현, 역설법이죠. 통해 달팽이 내면적 강인함을 표현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